안녕하세요. 꽤 오랜만이죠. 제가 지난번에 치료를 해드린 것이 2월 28일이었는데, 오늘이 6월 17일이니까 거의 4개월 만이네요. 보호자께서 보내주신 증세에, 치료받은 후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그 남은 증세를 두 가지를 써주셨네요. 아직도 혼잣말을 하고 또 심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여러 번그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치료를 해드렸었는데 심하지는 않지만 술을 아직도 몰래 마신다 그러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환자분을 치료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고 또 일상생활도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영위하시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기쁘고 또 치료를 계속 믿고 그렇게 치료를 맡겨주신 우리 보호자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우리 환자를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을 치료를 하게 됐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여기 두뇌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 앞 이마 정중앙 부분이죠. 해부학적으로 말을 하자면 frontal lobe of the big brain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그 프란탈 로브라는 것은 전두엽이죠. 전두엽. 그 이마, 그 중앙의 앞부분, 전두엽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는, temporal brain이라고 뭐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는데, 한국어로 하자면 측두엽이 되겠죠. 측두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광대뼈라고 그러죠? 그 광대 주위의 조직 안에도 무엇인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보호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증세 중에 하나를 유발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혼잣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무슨 이유 때문에 혼잣말을 그렇게 하는가 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김치를 먹는데, 그 김치를 담그는 배추의 꼬리 부분에 그 아마도 그 꼬리 특히나 포기김치라고 그러죠. 그 배추를 통째로 할때 우리 그 꼬리 그 배추 꼬리 부분도 이제 담그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배추 꼬리 부분에 배추들이 여러 겹으로 포개져서 촘촘하게 포개져 있는 부분에 어떠한 기생충 알이 제대로 세척이 되지 않은 거를 먹었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야채에서 기생충알 오는 거뭐 우리 그래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배추 포기가 겹쳐 있는 그 밑부분을 제가 오늘 이 치료를 하고 느낀 것이 그 밑부분은 좀 잘라 버리고 안 먹는 것이 건강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환자가 배추, 김치 안에 있는 배추 꽁지 부분에 붙어 있던 기생충알을 먹었을 때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혼잣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혼잣말을 하는데,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뜻도 모른 채 말을 뱉어내는 병증이 생겼다. 그렇게 환자의 브레인 데이터베이스에 나와서 제가 그거를 판독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은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생충이 들어온 경로는 김치의 배추 꼬리 밑둥을 먹었을 때 들어왔는데 바로 아주 작은 회충 애벌레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기생충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한국인이 흔히 알고 있는 종류가 링웜이라 그러죠. 또는 회충이고, 뭐 촌충, 편충, 십이지장충, 흡충 해서 굉장히 많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몰겔론이라든지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든지 트라이페노조마라는 파동 편모충이라든지 또는 원생동물 아메바종도 있는데, 그 제가 나중에 얘기한 것은 굉장히 미세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보일까 하는 정도지만, 이 링웜이나 이러한 종류는 꽤 사이즈가 큰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충 알이 해치 알에서 깨어나는 거죠. 돼서 그 애벌레들이 특히 요 광대 조직 밑에 붙어서 또 대뇌 프론탈 로브, 전두엽과 축두엽에도 애벌레들이 많이 여기 살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광대 조직 주변 밑에 있는 피부 안속 조직에 점점이 붙어서 입으로 내려가는 언어 중추 신경을 조종 불능의 상태로 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에 말을 뱉어낸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생충 링웜에 의한 두뇌 조직 손상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말을 자꾸 되뇌이는 병증이 생겨서 혼잣말을 하게 됐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병명을 굳이 붙이자면 입 주위로 내려가는 언어 중추신경 부전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의 병들을 치료를 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그런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속으로 혹시나 우리 환자가 그러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 했는데 아주 특이하게 김치 안에 그 뿌리, 그 김치 꼬리 부분에 묻어있던 기생충 알이 해치하면서 뇌에 손상을 주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입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언어 중추 신경이 오작동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치료를 할때 Parasite라는 것은 뭐 기생충 종류죠. 기생충 종류를 죽이는 그런 파동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한 후에, 제가 그 보호자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여러 가지 아주 미세한 그런 기생충들은 그 패러사이트를 럽처하죠. 이렇게 파열시키는 그러한 주파 파동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런 회충 종류는 굉장히 그 사이즈가 아무리 애벌레라 할지라도 굉장히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치료에다가 한국인들이 먹는 구충제 종류를 먹으면 훨씬 더 빨리 치료를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테스트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마켓 그로서리죠 식품점에 가시면 구충제를 아마 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구충제는 1회용으로 한 정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두 정이 들은 것도 있는데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사다가 먹이시고
2주 후에 또 다른 애벌레가 해취할 때에 맞춰서 또 다시 한번더 2주 후에 복용을 시키면 모든 회충을 몸에서 완전히 박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기생충을 파열시키는 있는 파동 치료를 했고, 또한 기생충에 의해서 손상된 뇌 조직을 리페어하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완료가 되면 언어중추신경이 조정이 자신의 의지대로 될 것이고, 혼자 말하는 그러한 그 습성보다는 일종의 병증이죠. 그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두엽, 측두엽, 그다음에 광대 밑에 조직, 신경 조직 및 피하 조직에 치료를 마쳤고, 제가 치료하기 전에 추 테스트를 했을 때이두 곳은 생체 파동이 그냥 멎은 상태였지만, 요 광대 주위는 반시계 방향으로 아직도 굉장히 그 기생충의 작용과 언어 중추 오작동이 활발하게 나쁜 쪽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나쁜 쪽으로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마쳤고 지금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인 세균이나 뭐 방사능이나 이러한 종류들은 치료를 마치면 보통 바람직한 생체 파동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동그란 원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동그랗게 움직이는 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원 운동 대신에 일부는 운동이 회복돼서 움직이긴 하지만 일자로 움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충제의 시너지 효과로 그 모든 회충을 박멸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번째 측두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측두엽은 좀 낫네요. 여러분이 그 차이를 보고 계십니다. 측두엽 쪽은 치료를 마치고 나니까 기생충을 파열하는 주파 파동 치료만으로도 이렇게 정상적인 운동이 또는 귀의 생체 파동이 회복된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점이 다 다른 그런 정도가 심하고 또좀덜 심한 경우고, 제일 심했던 부분이 이쪽인데, 언어중추가 이렇게 입으로 연결되는 그 바로 그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인데, 예, 이것 보고 계시죠?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생명 주파수가 이렇게 반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가장 많다고 나왔었는데, 바로 이곳 때문에 구충제의 복용으로 완치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 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치료만으로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면 충돌에 파열되는 치료가 효과가 있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구충제를 드시면 훨씬 더 빨리 뇌 안에 있는 그 기생충들을 죽일 수가 있고, 혼자 말하는 증세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참 특이한 경우인데,
하여튼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배추라든지 박초이라든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은 잘라내고 안 먹는다. 예, 그것이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치료했던 것이 예, 보라색 부분이네요. 자, 제가 두 번째 치료를 한 것이 어떠한 무엇인가가 뭐 파동이겠죠. 주파수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이렇게 물체, 육체,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배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커다란 시계나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풍기처럼 어떠한 그 에너제틱, 전기 또는 기 또는 주파, 파동, oscillation, vibration 이런 것에 의해서 몸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몸이 이렇게 무엇인가가 왼쪽에서 와서 이분의 전신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치료 전에 추가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상해서 기운이 떨어진 상태보다는 나쁜 주파수가 몸에서 굉장히 아직도 활발하게 몸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어딕션 주파수라고 나왔습니다. 어딕션. 중독증이죠. 예. 한국어로 어딕션은 뭐냐면 어디에 중독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 현상을 보이게 만드는 주파수가 이 존재를 항상 따라다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뭐 의학용어로 psychological disorder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정신신경증이다. 그래서 어딕션이라는 것은 중독 증세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의 중독에 그 사실은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많은 그 젊은이들은 그 텔레폰으로 하는 게임 중독이라든지 또 남자들이 흔히 예전엔 많이 피웠던 담배, 니코틴 중독이라든지 또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극심한 경우는 뭐 마약 중독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이분은 바로 보호자께서 말씀하셨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psychological disorder를 일으키는 addiction 주파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주파수가 항상 이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술을 몰래 마실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증세다 이렇게 얘기가 테스트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호자께서 심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이 술에 대한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예전에는 좀더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 주파수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몰래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난 것이 이 증세에 대해서 현대 시대적인 그런 어떤 용어를 써서 어떤 비유적인 그러한 그 테스트가 나왔는데, 이러한 증세는 고독한 자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주파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음주를 할때그 여러 그룹이 모여서 마시는 술과 고독한 사람들이 마시는 술에 아마 그 작용하는 어떤 에너지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신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주파수죠. 예,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게 요새 우리가 말하는 그 신종어에 혼술이라는 용어가 있죠. 예, 저도 사실은 그 용어를 얼마 전에 알았는데, 예, 혼술.
그래서 저는 혼술이 뭔가 했더니 혼자 마시는 술이라는 뭐 그런 용어가 있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파수가 혼술자의 대표적인 주파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혼자 술 마시는 자, 혼자 술을 마시게 되는 고독한 시간에 찾아오는 사악한 주파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이칼러지를 일으키는 존재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환자의 경우는 바로 혼술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사이칼러지컬 주파수였고, 치료 전에는 전부 반시계 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돌았었지만, 치료를 마치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반시계 방향으로 강력하게 굉장히 좀 증세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시계 방향의 기의 운동을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다시 말하면 그 어딕션을 일으키는 주파수,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예, 이거는 하나의 스피리추얼한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이칼러지라는 그런 용어를 쓰긴 하지만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인간을 끌고 다니는 악한 영들의 작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학적으로 그러한 것을 통칭 Psychology 또는 정신신경증이라고 부르지만 이러한 악한 반생명, 악한 그 영의 강력한 주파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항이 계속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하신 치료 권능으로 이러한 악한 주파수를 떨어뜨려 주시는 치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치료할 수 없는 것이고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치료자에게 내려서 인간에게 치료를 할수 있도록 접속시켜 주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이 치료가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보호자께서 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며 따르고 하시기 때문에 자제분께서도 이런 좋은 그러한 그 하늘의 혜택을 보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점점 좋아질 것인데 제가 치료 중에 또 하나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제가 차트나 이런 데 쓰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영적인 것은 한번 떨어뜨려도 완전히 떨어지기를 제가 기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늘 깨어 기도해야지만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그 의사로서도 그렇지만 그 사람을 치료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병을 주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싸움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리닉에서 치료를 하지만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밤에 눈을 감는 일정한 시간에 또 기도를 합니다. 아, 이 얘기는 치료와 상관이 없다고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기도가 없이는 이러한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제 치료의 그 비법을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러한 것이 치료가 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치료한 치료자를 따라와서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건강들이 안 좋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여러 위험에 노출이 되기가 쉬운 까닭이 바로 어떠한 개체 안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치료자로서 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치료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늘 건강하게 우리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밤에 기도를 할 때, 당사자나 보호자께서 또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실 때는 기도의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보 기도라 하는데, 저는 치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일반인보다 굉장히 강한 그러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명 파동이 연결이 되는데, 특히 진료실에서 연결이 되고 아침에 기도할 때, 밤에 기도할 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인이 기도하실 때그 기도의 내용이 마치 은행의 자동 창구에 디파짓을 할때 그것이 휙 가서 은행의 디파짓이 되는 이치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제가 기도할 때 또한 더해져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같이 상달되는 그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주로 이들의 공격을 받는 사람은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것을 치료하는 치료자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저를 주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러한 그 사역을 저에게 주신, 이제 제가 치료를 저도 모르게 어느새 뭐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살릴 때는 반드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붙은 이것은 떨어질 것이고 끊임없이 이러한 존재들이 또다시 침범하지 않도록 예,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 보호자께서도 기도를 하시고 때가 되면 본인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에 치료한 것은 예, 핑크색입니다. 예, 치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때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꼭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예, 다음이 핑크색이죠? 이것도 역시, 요즘, 제가 사는 지역, 저는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가 사시는 지역은 좀더그 웨스트 코스트 해변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요즘 전 지구촌에 그 천재 지변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굉장히 심한 폭풍이나 또는 그 윈드 스톰이나 또는 엄청난 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바로 해변가에 사시는 우리 환자가 사는 곳에 집단적으로 비바람이 내려칠 때, 비바람 속에서 바람과 비만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둘러싸는 그러한 방사능
그 그물 같은 게 내려온다 그렇게 테스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바람 속에 숨어서 사람을 에워싸는 방사능 장이죠. Radioactive field입니다. Radioactive field에 둘러싸이면서 이것 때문에 인간들은 이러한 방사능 장에 둘러싸일 때 지치고 자신감이 사라질 정도로 피가 졸아든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국을 막 펄펄 끓이면 졸듯이 방사능 장에 노출된 사람은 피가 졸아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럴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라고 할 그런 그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지치는데 바로 그러한 현상이 우리 환자께 발견이 됐습니다. 예, 물론 이것은 그 보호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심하게 그 발견이 됐기 때문에 치료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치료 후에 과연 이분의 에너지 필드가 정상적인 생체 파동을 회복했는지 테스트하는데 예, 다행히 예, 치료가 잘 됐고 이런 radioactive field죠. 에너지 장이 아니라 방사능 장이죠. 방사능 장을 이 몸에서 걷어내고 손상된 자신의 에너지 장을 치료하는 치료를 잘 마쳤다는 그런 그 결과가 이렇게 동그랗게 정상적인 에너지 스피닝 움직임을 시계 방향으로 하는 것을 볼때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지쳤던 몸이 굉장히 많이 그 기운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예, 비바람은 사실은 천재지변 역시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은 밝은 빛이십니다. 제가 자꾸만 성경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세상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너무나 참 기가 막혀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 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빛으로 늘 대낮처럼 그렇게 빛나는 그런 날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비바람은 바로 그런 빛에 반대되는 그러한 어떠한 존재들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그 지구촌에 참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저는 그 선하신 영과 악한 영 사이에서 참 새우등이 터진 우리 인간들의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예, 정신 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아무튼 요새 천재지변은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빛이 계시고 일시적인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찾은 것이, 예, 이것은, 이러한 몸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바로 앞에, 몸 바로 앞에, 에너지 필드에 이렇게 동동동 떠 있는 것들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떠 있죠? 그리고 우측 복부에 어떤 파란 그런 제가 그 점을 붙여놨는데 여기에 무엇인가가 나타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 부분은 역시 우리 보호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그 문제며 증세이지만 치료에 나타났기 때문에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앞에 이 부분은 몸의 앞쪽에 있는 에너지 필드에 무엇인가가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러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나 했더니
요즘 창고라는 모든 종류의 세균종들이 다 붙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균은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게 다그 세균을 치료할 때쓴그 주파 파동들인데, 이 중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런 세균도 있고, 이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예, 여러분이 뭐 얘기하면 알 만한 그런 세균도 많은데, 예, 굉장히 많죠? 이것이 제가 이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한 그런 그 주파 파동이 들은 그러한 그 용기들입니다. 이 안에는 각기 다른 세균의 주파수가 들어있는 그런 용기인데, 예, 제가 이러한 세균들을 이제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 세균들은 주로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화산 폭발 시 지하로부터 올라오는 것도 있고, 지진이 나서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타더스트라 그러죠? 우주 먼지가 오존이 망가진 지구로 떨어져 내리면서 우주로부터 날라온 괴상한 그런 세균들도 있고, 또 특히 태평양이 요즘 갈라진다고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예, 아직은 쓰나미나 그런 불의 고리가 터졌다는 뉴스는 없지만 세균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세균이 이분의 그 복부 쪽에 굉장히 많이 쌓여서 세균에 의해서 이분의 우측 복부에 있는 어떠한 곳에 사실은 종양세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에는 종양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굉장히 거의 답니다. 여기 있는 세균들은. 그런데 그 종양의 히든, 예, 이런 히든으로 생겼을 때는 뭐 병원에 가서 소노그램이나 뭐뭘 찍어도 안 나타납니다. 잡초로 말하자면 잡초의 씨앗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검사나 피검사나 모든 검사에 안 나타나지만 제 치료에 나타났기 때문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 복부를 창자들을 타이트하게 고정시켜주는 창자 그물막이 있습니다. 그러고 큰 그물막, 작은 그물막이 있는데 우측에 있는 작은 그물막 영어, 뭐, 의학용어로는 lesser omentum 이라고 합니다. lesser omentum. 꼭 앞치마 입은 것처럼 이렇게 그물막이 있어서 타이트하게 조여주는데 그것에 히든 종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측 복부 전체에 복수가 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작고 작고 차고 있기 때문에 복부가 자꾸 자꾸 불러오는 증이 있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복부 지방만이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떠한 종양이나 또는 종양의 씨앗들이 생기면 몸에서는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꾸만 물을 갖다가 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보통 좋은 물이 아니라